오늘은 바로 제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에 도전하는 첫 번째 날이 되기 바로 전날 밤인데요. 사실 이 미라클 모닝이 딱 원래 원조 그 루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정말 똑같이 따라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저한테 맞는 뭉캉 방법대로 조금 이렇게 방법들을 커스터마이즈 해가면서 제가 더 아침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게 루틴은 아마 좀 바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정한 취침 시간은 11시 반이고요. 그리고 기상 시간은 6시 반. 총 7시간의 잠을 자는 건데 그래서 영상을 빠르게 찍고 세안을 하고 이제 잠에 들려고 해요. 사실 제가 최근 한 1년간 정말 12시 전에 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없는데 오늘 과연 될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도전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습관이 자기 전에 이제 핸드폰을 좀 보다가 제 머리맡에 두고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바로 옆에서 울리면 이렇게 끄는 식으로 알람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전에는 최대한 핸드폰을 하지 말고 머리맡에 폰을 두고 자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책상이나 몇 발자국 걸어가서 내가 집을 수 있는 곳에 멀리 떨어뜨려 두고 자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루 만에 바뀌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아예 안 보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정말 최대한 짧게 딱 조금만 보다가 이제 12시 되기 한 10분 전부터 이렇게 자는 그 버릇을,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과연 제가 내일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저는 씻고 자러 갈게요. 뿅! 지금은 6시 3분. 와.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어제 자기 직전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중간에 한 5번을 깬 거예요. 그리고 꿈도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 관련된 꿈일 거 가지고 아무튼 첫날부터 유난을 떠나라 잠을 제대로 설쳤어요. 빠르게 스킨케어를. 이제 옷을 조금 편하게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제가 평소에 구독해놓은 채널 중에 요가 소년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분의 요가를 아침용 요가를 보면서 한번 방에서 따라해볼까 합니다. 우선 요가 매트를 깔았고 마이링도 준비를 했고 우선 저는 요거 매일 아침 15분 굿모닝 요가 얘로 오늘 가볍게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뭐 책을 읽어도 되고 아니 뭐 글을 써도 되고 그거는 나만의 약간 방법으로 좀 채우면 되긴 하는데 저는 갑자기 글을 쓰라고 하니까 좀 너무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거고 약간 괴리감이 느껴져서 그냥 차라리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로 책을 읽어볼까 하는데 제가 밀리의 서재에 미리 구독을 해둔 책이 있거든요. 요거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서 제가 실제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몇년 동안 실천을 한 사람의 그 후기 한번 이야기를 읽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이거를 한 30분 정도 읽으려고 합니다. 7시 반 정도 되니까 밖이 살짝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책을 한 30분 정도 읽었고, 뭔가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거 하니까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지만 또 동시에 되게 좀 뿌듯한
느낌도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자꾸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좀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이것저것 아이디어 정리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원래도 좀 끄적끄적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한번 이번 주 플랜을 좀더 세세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실 티는 요거. 이제 해가 거의 다 떠서 꽤나 많이 밝은 상태네요. 지금 아침 먹고 머리 감고 나오니까 9시 정도 됐거든요. 이거 영양제 우쏘물도 하나 먹을 거예요. 어제랑 오늘 둘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잠을 자는 중에도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몸이 긴장을 했나 봐요. 자면서는 대여섯 번을 계속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했어. 오늘은 퉁퉁이별 티라고 이게 호박티거든요. 원래 임산부들이 마시는 붓기 빠지는 차인데 저희 언니가 마시던 건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가끔 먹는데 오늘은 요거를 타와봤어요. 어제 첫 번째 날을 보내보니까 요가든 운동이든 조금 뒤에 하는 게 낫더라고요. 왜냐면 옷을, 그 요가복이나 조금 붙는 옷을 입고 책을 읽거나 뭔가 플래너를 작성할 때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을 들어서 후반쯤에, 운동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살짝 바꿔보려고요. 또뭐 별로면 내일 바꾸면 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어제도 적었었는데 여기 아이패드 굿노트에다가는 조금 큼지막하게 오늘 해야 될 것들만 탁탁탁탁탁. 그렇게 적는 게 뭔가 편하더라고요.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읽은 데부터 시작해서 어제 또딱 40쪽 읽었거든요. 오늘도 그 정도 읽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30쪽을 더 읽었고요. 총 어제 오늘 70쪽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지금은 7시 6분이고 어제 요가를 해봤잖아요. 근데 아침 요가가 생각보다 너무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15분 정도 요가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긴 타임에 요가가 있는지 한번 아이패드로 찾아보고 해보도록 하려고요. 머리 위로 곧게 뻗어 올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두 3일차 성공했는데 밖이 엄청 추운가 봐요. 바람이 슬슬 들어오네.
아침 스킨케어는 간단하게. 그래서 수면의 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샤워를 한 번 더 할 거라서 그냥 이렇게 수분 크림으로 가볍게만 발라주고 좀 이따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오늘은 작업실에서 다이어리도 가지고 왔어요. 아침에 투두리스트를 적을 때마다 다이어리에 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이어리도 같이 펴놓고 기록을 하는 걸로. 네?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다 돼서 전을 붙였어. 아, 진짜. 딴따란. 이거는 아이폰 12 프로 화이트 색상 256기가인데요. 이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어제 도착을 했어요. 거의 항상 스페이스 그레이만 쓰다가 기존의 폰도 역시 스그였는데, 오씨, 이 화이트 정말 너무 오랜만인데? 아, 오랜만에 보니까 또 화이트가 되게 예뻐 보이네. 이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사용해서 이제 영혼까지 백업을 다 시키고 저장되어 있던 뭐 암호, 주소로 카톡 내용 이런 것까지 싹 다 엄청나게 편하게 백업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이 기능은 대박인 것 같아. 어차피 이 새벽 시간에는 거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마르코폴로의 마리아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아중에 얼주가 회원인데 아침에는 이상하게 이 티가 그래도 잘 넘어가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굉장히 큰 변화 중 하나는 이제 저도 좀 티를 즐겨 마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아이폰 정보들이 백업이 되고 있는 동안 저는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15분이에요. 밀리의 서재. 보면은 여기 72쪽까지 읽었는데 오늘도 한 30쪽, 40쪽 정도 더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요가를 해볼까 합니다. 바깥도 이제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잠 깨는 데는 진짜 양치랑 세수가 직방이에요. 오늘도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해볼 건데 오늘은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목소리 왜 이래. 오늘은 사실 피부과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싹 다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 편집하고 브이로그 바로 책을 읽을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책을 아침에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각보다 아침에 책을 읽는 게 잠이 조금 잘 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7시가 살짝 넘긴 시간인데 어제 밤 사이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빨리 밝아지는 기분? 근데 눈이 와서 바깥이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은 이상하게 7시 조금 넘으니까 잠이 막 쏟아져가지고 미리 아침을 좀 만들어 왔어요.
별건 없고 그냥 고구마 작은 거두 개에다가 이거 요즘 요거트인데 이거 진짜 꾸덕하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놀라랑 사과랑 딸기 섞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을 먹을 겁니다. 블링블링 엠파이어. 이거 보면서 먹어야지. Then I meet Kane's friends. Back in Philadelphia, I was one of the only Asian people growing up. Morning, 먹고 요즘에 꼭 우쏘몰 먹어주고 있어요. 확실히 새벽 기상할 때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직도 완벽하게 적응이 안 됐는지 한 4시 15분쯤?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뭐 바로 다시 잠들긴 했지만 또 오늘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닦고 세수하러 갈게요. 어김없이 오늘의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해봅니다. 오늘은 뭔가 티 말고 이런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땡겨서 한잔 내려왔는데 오늘 너무 추워요, 밖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창 바로 앞이거든요. 그 찬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얼죽아 회원에서 오늘은 좀 탈퇴를 해야겠어요. 벌써 이거 다 읽고 다음에 뭐 읽을지 요즘 막책 추천받고 있거든요. 저처럼 밤에 책 읽으면 졸리신 분들 아침 독서 진짜 추천합니다. 저도 할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은 186쪽까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한 50쪽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빨리 아침에 주문을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핸드폰. 그래서 그거부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침을 먹거나 아니면 요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